이번에 배워볼 동작은 사이드 미어 동작입니다. 이 운동에서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주로 쓰기 때문에 이쪽을 스트레칭 해볼게요. 상체를 곧게 편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끌어당겨서 뒤쪽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게끔 스트레칭 해주세요. 반대쪽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무릎을 끌어당겨서 쭉 뒤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. 다시 한번 반대쪽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쭉 당겨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동작하세요. 자, 다시 한번 반대쪽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무릎을 쭉 끌어올려줍니다. 천천히 다리를 내리고 양손을 허리 높이로 손바닥을 펴서 위치시킨 후에 무릎으로 손바닥을 치듯이 높게 끌어올려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사용될 수 있게끔 동작할게요. 자, 이때 호흡을 짧게 내쉬면서 상체가 숙여지지 않게 상체를 곧게 펴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사용될 수 있도록 무릎을 최대한 높이 끌어올려줄게요. 자, 호흡을 내뱉으면서 자, 이번에는 상체 근육까지 같이 써볼게요. 서서 위쪽으로 팔은 좀 뻗어주시고요. 다리는 뻗어주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 무릎은 높이 팔꿈치는 뒤로.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등 근육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? 무릎을 높이 끌어올리고 팔꿈치를 뒤쪽으로 넘겨줍니다. 자, 반대쪽도 동일하게 뻗고 무릎을 끌어올려주세요. 계속해서 동작을 유지해줄게요. 호흡을 짧게 내뱉으면서 자, 이번엔 약간 힘들지만 좀 뛰는 걸 해볼텐데요. 양손을 허리 높이로 다시 위치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높게 끌어올려서 뛰어줍니다. 호흡을 짧게 내쉬면서 계속해서 무릎을 뒤쪽으로 올리면서 뛰어주세요. 이번에 배워본 동작은 유산소 운동이면서도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. 특히 힙업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상체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최대한 가슴 쪽으로 높이 들어 올려서 동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운동해보세요.